이 801 디퍼하고 네. A1이 동일로 나왔다는 게 네. 그게 되게 제가 4.5점 이미 5점 그치? 저희가 많이 좀 처음을 좀 오래 할 수 있었고 아 그거 그런 크네. 것들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오디오 월드? 2021? 어워드죠? 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김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의 기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기기 이전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20개씩 좀 추천을 했죠. 그치. 20개씩 각 분야, 그러니까 4개 분야, 스피커, 앰프, 소스 기기, 케이블, 액세서리 이렇게 4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분야에 5개씩 각각 저랑 김편님이 5개씩 추천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인 게 각각 20개 모델. 그렇지. 전체 이제 40개 모델이고 이제 그거를 서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하는 가운데 동일한 모델, 겹치는 모델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다 오디오 월드의 추천 기기 후보 5개 모델을 그렇지. 이제 선정을 했어요, 저희가. 그거는 5개 모델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일부 모델에 대해서는 약간 뭐 감동을 받기 있었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상당히 순조롭게 선정을 했어요. 김편님 선정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움 없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겹치는 모델이 많았잖아. 그렇죠. 한 두 개 모델이 그렇지. 겹쳤죠. 일단 겹친 모델은 어떻게 보면 자동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네.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스피커니까. 네. 그래서 최종 선정된 5개 모델 각 분야에 걸쳐서 그렇지. 그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피커 부문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스피커 부문 올해의 기기 첫 번째는 B&W 801 디퍼입니다. 네, 다음 케프의 LS50 메타. 네, 그 다음에 매지코 A1입니다. 그 다음이 마르텐의 민거스 오케스트라. 네. 마지막으로는 PMC 페네스트리아. 이렇게 5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매지코 A1은 M2랑 사실 좀 어떤 거 뽑을까 사실 저랑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가격대가 훨씬 낮은 가격대에서 지금 막내잖아요. 그렇지. 막내면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준다. 그런 면에서 이제 A1을 뽑았고요. 그렇지. 그게 아주 큰 능력이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의 또 플래그십과 동료를 잃었다는 점에서 좀 저희도 좀 놀랐어요. 놀랐지. 네네. 네, 다음으로 앰프 부문 5개 모델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울티마. 그렇지. 그 다음이 네. CH 프리시전의 L10, M10.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루션 프리파워 앰프입니다. 그 다음이 클라스의 델타 프리파워. 네네. 파워는 모노죠? 이거 모노블록? 그렇지. 예, 예. 코드 울티마도 모노블록이고. 그렇지. 예, 모노블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M10도 그렇지고 마지막으로 나드 M10V2 그렇지. 이렇게 해서 5개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난 참 의미가 있는 게 네. M10V2가 들어갔다는 게 나는 되게 고무적인 거라고 봐.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 얼마인지 다 알잖아. 네. 이런 가격대에서 스트리밍이 다 되는 네. 통합형 앰프가 우리 코난과 김편이 뽑은 5개 앰프 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 그렇죠. 사실 요즘에 이제 스트리밍 앰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편의성이나 그리고 성능 이런 면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다른 제품들도 경합을 벌이긴 했는데 나드 M10V2가 일단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코난이 말한 것처럼 스위스 브랜드 네. 네. 스위스 제품이
두 개가 네. 들어갔다는 거. CH 프리시전하고 네. 솔루션하고. 네. CH 프리시전은 제가 선정했고 솔루션은 김편님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제품이 울티마 저희 코드 있고. 네. 그다음에 클라스는 캐나다. 캐나다죠. 그렇지. 네. 그리고 M10도 역시 캐나다. 아, 그렇죠. 의외로 캐나다가 강세를 보였어.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약간 좀 이렇게 좀 소팅도 되는데. 그렇지. 재밌습니다. 아, 다음으로 소스기기 선정작 다섯 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 M스케일러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제이시코라의 턴테이블이지 이니셜 맥스. 네, 저희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다뤘던 제품이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린 클라이맥스의 DSM. 네. 그 다음에 레가의 턴테이블 플래너 10. 네. 함께 테스트한 아페타 3도 그렇지. 예, 같이 포함해서 선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의외인데 라이라 아틀라스 람다 SL 카트리지입니다. MC 카트리지죠. 네, 저출력 MC 카트리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선정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날로그가 세 개. 그렇죠. 아날로그 쪽이 좀 지분이 많아요. 네. 많고. 김편님이나 저나 좀 뭐 디지털 쪽도 많이 즐기지만 아날로그 쪽을 많이 또 즐기다 보니까 그렇지. 예, 이쪽 리뷰도 국내에서는 좀 가장 많이 한 것 같고 네,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액세서리 분야입니다. 케이블 액세서리 부문 첫 번째로는 실텍 880L 스피커 케이블 뽑았고요. 그 다음에 스틸 포인트의 아퍼처 2. 네. 음향판이지. 음향판이요. 그리고 웨이버사의 WUSB EXT 뽑았고요. 그 다음에 아페리온의 트루리본 슈퍼 트위터인 예. 알루미늄 MK2.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데널 D501 실버 하이브리드. 그렇지. 예, 인터케이블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모델 뽑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뽑았네요. 뭐 스피커 케이블도 있고 인터케이블도 있고 음향판부터 WUSB 그다음에 아이솔레이터 그다음에 슈퍼 트위터까지. 슈퍼 트위터까지. 네. 그래서 뭐 슈퍼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구매해서 썼던 거고 반데널도 저는 리뷰하다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거고 실텍 실텍은 380L 구입해서 제가 구입해서 쓴 게 맞네요. 맞네. 네. 이렇게 해서 총 4개 부문에 걸쳐서 각 부문별 5개 모델을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총 20개 모델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우승, 최종 우승작을 가려보죠. 그렇지. 최종 우승작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그런데 네. 코난과 김편이 선정한 올해의 스피커, 올해의 앰프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 최종 우승작 예, 우승작을 가리는 데는 진행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각 모델에 대해서 이 저희가 20개 모델을 뽑아놨잖아요. 그 모델에 대해서 각각 독자적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를 1점에서 5점 사이에. 그렇지. 근데 대부분 이제 3점 미만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저희가 다 선정한 제품들이어서 3점에서 5점 사이 어차피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3점에서 5점 사이에 점수를 각각 주고 그것들을 합산했습니다. 그렇지. 합산해서 최고 점수를 매긴 제품을 올해의 올해의 오디오로 그렇지. 각 부문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발표를 해볼까요? 네, 일단 스피커 부문 BMW의 801 디퍼. 그 다음에 동률이 나왔지? 네. 동률이 나왔는데 매직코 A1. 이거는 좀 의외였어요. 의외였어. 매직코. 그러니까 매직코의 제일 하위급 모델과 BMW의 최상급 모델이 최상급 모델. 같이 동률로 뽑혔습니다. 네. 그리고 두 스피커가 좀 성격 구조상 설계도 그지? 설계도 네. 다르지. A1 같은 경우는 뭐 북셀프에다가 네. 밀평이고 그렇죠. 801은 스탠드 아니까 플러스 스탠딩에다가 베이스 리플렉스고 네, 완전히 다른 구성의 다른 게 사운드 면에서도 너무 다르고 다르고 네. 하여튼 두 개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0.5점 단위로 1점에서 5점까지 줬는데 동률이 나왔다는 건 네. 그래서 둘 다 그 공동 우승이 됐다는 거는 참 그 시사한 바가 큰 것 같아. 네.
그 외에 이제 뭐 캐프 LS50, 그다음에 마르텐 PMC 이 모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앰프 쪽 올해 기기는 김편님이 발표해 주시죠. 이게 딱 같이 1등을 그러니까 합산 점수가 이게 1등을 한 거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긴 했는데 네. 충분히 올해의 앰프로 선정할 만한 네. 제품이라고 봐. 훨씬 더 비싼 제품도 있고 훨씬 더 싼 제품도 같이 경험을 벌였어요. 사실 그렇지. 이 앰프 부문에서는 그러니까 코드의 울티마 프리 울티마 모노블록 파워 앰프 네. 이게 1등을 했지. 올해 앰프로 뽑혔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스 기기 쪽 볼까요? 소스 기기는 소스 기기 쪽은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합산한 점수가 다 비슷비슷해요. 가장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미미한데 어쨌든 1위는 린 클라이맥스 DSM입니다. 거의 유일하지. 만점입니다. 둘 다 만점을 저희가 줬지. 만점을 줬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올해 들었던 소스 기기 중에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탑 클래스긴 해요.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이전 세대 클라이맥스 DSM 네. 소리결이 완전 달라졌더라고. 많이 달라졌고 이게 일단 네. 칩셋 자체를 얘네가 이제 뭐 직접 기존에 개발을 뭐, 한 거고. 예. 그렇지. DA 컨버팅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이제 제품에 담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그 외에 이제 코드 M 스케일러, 뭐 제시코라 턴테이블 다 비슷비슷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다음 아슬아슬 굉장히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게 사실 라이라 카트리지. 네네. 그치? 라이라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뭐 이 엔트리급만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딱 들으면 투명도와 그 막 약간 아찔아찔한 그런 예리한 그런 아날로그 사운드 들려주죠.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 람다 SL 네. 이 카트리지를 들어보니까 정말 소리결, 네. 파워, 특히 파워 면에서 네. 압도적이더라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액세서리 부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제품들 실제 이제 케이블 액세서리 부분이라고 했지만 케이블 외에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중에 영광의 1위를 차지한 제품은 실텍 880L입니다. 그렇지. 클래식 레전드 네. 880L. 네. 이번에 이제 좀 예상도 못 했었는데 G9이라는 실버 골드 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 발전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9세대라는 얘기지. 제너레이션 네네. 9이니까. 네. 올해 발표된 제품 중에 이제 새로운 세대로 진입한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BMW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까지 진보를 했고 뭐 클라스의 델타 시리즈는 이게 3세대고 그렇지. 뭐 이게 지금 실텍은 실버 골드가 무려 9세대까지 그렇지. 진보를 했습니다. 되게 그렇지. 오랜만에 이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모든 여러 가지 음질적인 측면들 뭐 그 실제 이제 내부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좀 발전이 있었고요. 이렇게 네 개 부문에 대해서 수상작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코난이 정리를 한번 해주지. 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피커 부문 올해의 기기는 BMW의 801 디퍼 그리고 매지코의 막내 모델인데요 A1 이 두 모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앰프 부문은 코드의 울티마 프리 그리고 울티마 모노블럭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편님이 설명해 주시죠. 리네 클라이맥스 DSM 네. 거의 유일한 만점. 네. 유일한 만점 수상작. 네네. 그다음 올해의 액세서리는 네. 실텍 클래식 레전드 네. 880L 스피커 케이블. 네. 이렇게 총 5개 제품이 되는 거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수상작, 올해 오디오 모든 수상작들 발표를 끝냈고요. 저는 올해 그 제품들 제가 리뷰했던 제품들을 돌아보면서
의외로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지만 올해는 꽤 많은 제품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작년에는 오히려 조금 흉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좀 새로운 지금까지 좀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좀 많이 막 쏟아낸 그런 느낌도 없지 않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들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재밌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2년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좀 더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또 국내 제작자들도 정말 웰메이드 제품을 많이 내놓아서 행복하게 많은 제품을 리뷰할 수 있는 내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뽑은 올해 오디오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뭐 올해 오디오, 뭐 올해 스피커, 올해 앰프 뭐 이런 제품들 매년 많이 뽑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공정하게 뭔가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뽑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사실 저희가 직접 주도해서 이런 그 어워드를 진행한 적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서툰 면들도 있는데 대신 나름 위안으로 삼는다면 어떤 뭐 외부의 뭐 그런 느낌이나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쌓아 나간다면 오디오 월드의 어떤 그 오디오 어워드 이런 것들이 많은 가치를 나중에는 바라지 않을까.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크지. 네네. 네, 여기까지 올해 오디오 월드였고요. 저희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